퍼스트가든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멋지고 화려하네요. 서울 화곡동에서 출발하여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네비의 퍼스트가든 치면 서울 문산고속도로 경유역까지 안내하네요. 기프트샵 매종두분, 패션잡화 뷰티 홈리빙, 주방용품, 완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돼 있어요. 스테이크 하우스 삐아또 구매와 한식 레스토랑 시설이 입점되어 있어요. 분수가 멋지고 이뻐요. 저도 따라서 기도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세요. 퍼스트가든 정문 입구의 멋진 풍경입니다. 매표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멋진 포토존 위주로 안내합니다. 호러하우스 귀신의 집으로 갑니다. 애구머니나 무서워.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는 입장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무서워 입장 포기합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정원 모두가 포토존입니다. 평일이라 한가롭기도 하고 정원이 넓어 관람객들이 북적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마스크 벗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야외 예식장 가우디움입니다. 에서 사진 한 컷 합니다. 예쁜 꽃길을 걸어봅니다. 단정한 건물의 모습도 예쁘지요. 걷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행복합니다. 아래쪽 자수가든 멋져 보여요.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가든인 것 같아요.
낯설지 않은 풍경들은 이곳에서 드라마, 영화 촬영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제우스 벽천 분수랍니다. 멋있네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 이색과 낭만이 넘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물놀이장입니다. 이곳 모두가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꽃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랑의 꽃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테마가 있는 아도니스 정원, 아름다운 정원 강추합니다.